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그 입주가 한 달 정도 남은 고맘역 노엘파크 시티 프로지오 아파트 찾아가서 한번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맘역 노엘파크 시티 프로지오는 1단지와 2단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는 1단지와 2단지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1단지, 2단지 합해서 여기는 총 25개 동이고요. 세대수는 4,80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층은 40층까지 올라가고요. 주차는 1.26대, 또 1.27대,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용적률도 239%로 갔고요. 건폐율도 13%로 갔습니다. 그리고 평형도 25평형, 29평형, 33평형, 39평형, 61평형, 95평형으로 평수도 같습니다. 여기에 그 분양가는 국민평형 33평형 분양가 최저가가 4억 5,200에서 최고는 5억 6천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현재 1단지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1000부터 5000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접근성이 조금 1단지 비해서는 접근성이 조금 가깝고 또 학교가 가까워서 지금 키가 2000부터 1억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도에서 고맘역 노엘파크 시티 프로지오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큰 지도에서 보면 큰 지도에서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고맘역 노엘파크 시티 프로지오 1단지와 2단지가 있습니다. 이쪽이 1단지가 되겠고요. 이쪽이 2단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역에서 보면은 인천 지하철 2호선 독정역이 가깝고요. 그 다음에 거맘역에서도 도보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이 거맘역에서는 이제 공항철도가 다니기 때문에 거맘역에서 홍대까지는 공항철도를 타면 한 30분이면 갈 수 있죠. 그래서 서울 출퇴근도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주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과 이쪽 있는데 이곳이 이제 2단지고요. 여기가 1단지가 되겠죠. 여기가 1단지고 여기가 이제 2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지가 이 학교라든가 또는 이쪽에 큰 도로에서 접근성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2단지가 약간 더 선호도 면에서 조금 더 위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학교는 이쪽에 이제 백석 고등학교가 있고요. 백석 중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얼리 고등학교가 있고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는 이쪽에 이제 당하 초등학교가 있고요. 백석 초등학교가 있고요. 이쪽에 당하 중학교가 있고 또 세무 고등학교가 있고 이런 학교들이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역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정역에서 측정을 해보면 이 라인을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라인을 따라서 오면은 2단지 같은 경우는 2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96m로 한 13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1단지 같은 경우는 1.4km로 도보로 21분 이 정도 지금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맘역에서 한번 걸어보면 네, 거맘역에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맘역에서 측정을 해보면 거맘역에서는 이제 이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면 되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이쪽으로 오면 제일 빠른 곳은 1.1km 16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2단지 먼 곳은 1.4km 20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1단지는 1.6km 그 다음에 제일 먼 곳은 1.9km 27분 약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직접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거만역, 인천 지하철 2호선 거만역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경인 아라뱃길 상부 지상으로 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밖에 나왔는데 지금 비도 많이 내리고요. 바람도 지금 거세게 불어가지고 걷기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산을 쓰고 걷고 있는데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지금 우산을 제대로 쓰고 걸을 수가 없고, 비가 지금 앞쪽에서 이제 들이쳐서 카메라에 지금 물방울이 계속 맺히기 때문에 지금 촬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아라뱃길 상부 쪽이다 보니까 바람이 더 센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소리도 굉장히 심하고 빗소리도 심하죠. 그래서 일단 다시 그 경인 아라뱃길 그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아라뱃길에서 그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길로 해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2호선 열차가 지금 독정역, 거남에서 독정역 쪽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아라뱃길의 공원이 되겠죠. 아라뱃길 공원에서 사이길로 해서 지금 그 아파트 현장으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도 많이 내리고 지금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걸어가는 길을 이쪽에서 가면은 지금 한 10분 이상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는 2배속을 돌리면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에는 전부 지금 텃밭, 주말농장 텃밭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비가 와가지고 텃밭에 지금 농작물들이 아주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오늘 비는 굉장히 그 단비가 되겠네요. 제가 걷는 데는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농작물한테는 굉장히 그 단비가 되겠죠. 지금 제가 걸어가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아파트는 굉장히 그 세대수가 많죠. 거만역 로얄파크 시티 프루즈 1단지와 2단지 합해가지고 25개 동의 세대수는 4,805세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큰 그런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되겠고요. 여기는 1단지와 2단지가 있는데 그 1단지와 2단지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1단지 같은 경우는 13개 동에 2379세대에 최고 40층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단지도 12개 동에 2426세대로 역시 이제 최고층은 40층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239%로 똑같고요. 건폐율도 13%로 1, 2단지가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도 세대당 1.26대, 1.27대로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평형도 양쪽 1단지와 2단지가 평형도 비슷합니다. 25평형, 29평형, 33평형, 그 다음에 39평형, 61평형, 95평형으로 평형도 비슷하고요. 여기 그 분양가가 그 33평형 분양가가 최저가 4억 5,200에서 최고는 5억 6천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매도 호가 올라 있는 것을 보니까 1단지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1,000에서부터 형성이 돼서 한 5,000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 2단지는 이제 그 지하철에서 접근성도 좋고 큰 도로에서 접근성도 좋고 또 합도에서 접근성도 조금 좋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2,000부터 1억까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달 전에 올 때만 해도 프리미엄 형성이 안 됐던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기억이 되는데, 오늘은 지금 오니까 두 달 새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프리미엄 형성이 된 걸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주하고 나면 이제 입주가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입주하고 나면 또 더 그 좋은 동과 층에 따라서 이제 프리미엄이 달라지겠죠. 예, 저는 지금 그 거만역 로얄파크 시티 프루지오 아파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금 길 건너편에서 지금 바라다 보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서 바라다 보니까 지금 불이 켜져 있는 그런 그 내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제 그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 이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부대라든가 아니면 뭐 내부의 전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이제 내부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예, 지금 이제 조경 뭐 이런 거는 거의 다 완공이 되고 비까지 오다 보니까 나무들이 굉장히 오래된 나무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조경도 끝났고 아파트 외관은 이제 완전히 그 페인트까지 다 칠해져서 외관은 완전히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지금 그래서 멋진 도만역 로얄파크 시티 프로지오 1단지와 2단지 거대한 단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도만역에서 걸어와도 되고 아니면 복정역에서 걸어와도 되는데 도만역에서는 조금 멀고요. 걷기 멀고 독정역에서는 그래도 도보도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네, 고맙역 로얄파크 시티 프로지오 아파트를 오늘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있지만 이 아파트를 보기 위해서 제가 걸어왔습니다. 네, 오늘 또 고맙역 로얄파크 시티 프로지오 영상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